사는 송동근 씨는 요즘 거실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흘 전에 고장이 나서 AS 신청을 했더니 수리기사가 오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 없이 생활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급하게 갖고 와서 설치까지 했거든요. 부산에 사는 또 다른 제보자도 에어컨을 고치질 못해서 열대야를 힘겹게 넘기고 있습니다. 수리를 부르면 뭐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늦어도 암만 극성수기라도 그때 되면 왔는데 8월 11일 이거 딱 하루가 있는 거예요. 주로 시스템 에어컨 수리가 늦어진다는 제보가 많았는데요. 직접 스마트폰으로 수리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아예 가능한 날짜가 없다고 나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 안까지 봐야 하고 구조도 복잡해서 일반 에어컨보다 수리 시간이 더 깁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 에어컨이 많이 설치된 새 아파트나 신도시 지역은 수리가 밀리기 시작했고 일반 에어컨까지도 단기간에 예약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 매년 실외기를 수리하다가 기사들이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자 정부 지시로 안전지침을 강화한 영향도 있습니다.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일이 또 밀린다는 거죠. 한 시간에 한 건이었다가 지금은 70분에서 80분으로 늘었어요. 하루에 한 건씩 줄었으면 전국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건수.